자, 이번 시간에는 안읽미, 끝말 한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흙토입니다. 흙토. 흙토나무목. 흙 아래의 나무는 나무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. 뿌리라는 얘기입니다. 아니다. 안읽미. 선비사의 뭡니까? 나무목이죠. 선비가 나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비의 체면이 아니다. 끝이다. 이거죠. 그래서 끝말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안읽미는 흙 아래에 있는 나무는 뿌리죠. 나무는 흙 위에 있죠. 그래서 안읽미. 두 번째는 선비가 나무를 하니까 선비의 체면은 끝이다. 끝말입니다. 끝말 안읽미. 이두 번째 푸는 방법이죠.